스승의 은혜는 바다 같아서 못을 보아서 밥 먹고 싶네. 선생님! 간구가 밥 먹자! 아, 선생님! 봄햇살 따사로운 모슬포에는 싱싱한 자리돔이 제철입니다. 그 자리돔 원조 맛집부터 모슬포에서 떠오르는 현재 맛집들까지 행복한 모슬포 맛집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. 네, 바다가 아름다운 모슬포에서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바다에서 갓 잡은 자리돔으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. 그중 제일은 역시 자리돔의 본맛이 살아있는 구이입니다. 자, 자 이렇게. 와, 어휴, 아유 왜 기름이, 어우, 아이고, 조그만 자리, 이게 굉장히 큰, 너무 담백하고, 아까 제가 그 살 바른 거 보셨죠? 너무 기름져. 와, 그리고 그 비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 전혀 비리지 않아요. 달고 부들부들부들하니 기름이 탁 하면서 달아. 예전에는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어부들이 자리 사세요, 자리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서 썰어가지고 이제 된장을 그냥 한 두 숟가락 정도 넣고 비벼서 이렇게 해서 물 비워가지고 이제 물레로도 먹고 이제 보리 눌 로 구워서 여기에서 먹는 그 맛이 천하 일품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독특한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. 이 모슬포 쪽은 마라도와 가파도의 그 물살이 너무 세서 이 뼈가 좀 이 강하긴 하지만 육질이 탄탄해요. 그래서 맛있다고 합니다. 물회 국물에 밥을 넣어 먹어보셨나요? 바로 먹방 고수들만의 비법인데 정말 맛있습니다. 저 이런 된장 베이스 제주스러운 너무 좋아요. 달콤하고 새콤하고 고소하고. 거센 모슬포 앞바다의 물살에 꼬들꼬들 탄탄한 육질의 자리돔 회의 맛도 봐야겠죠? 어우, 뜨거! 세 개! 어우, 세 개! 짠! 그렇게 뼈가 강하지 않아요! 괜찮아! 아삭아삭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괜찮습니다! 여기서 끝이 아니죠! 각종 반찬에 자리돔 회를 비벼 먹는데요! 기대하십시오! 이야, 이거 아니겠습니까, 이거. 야외에서 먹는 이 낭품밥상. 자, 한 숟가락 가십시오. 아이고. 아. 여러분들, 모슬포로 오세요, 모슬포. 꼭 오세요, 꼭.